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여수 여천농협이 70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공사에 대해 10억 원대 수의 계약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농협 측은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여천농협이 지난 2월 문을 연 푸드플랜 지원센터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68억 원으로 여천농협과 국비도비 시비가 각각 절반씩 투입됐습니다. 이곳 여천농협 푸드플랜 지원센터는 아직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해 100%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천농협이 건축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은 도정시설, 가공센터, 저장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따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도정시설을 낙찰받은 업체가 나머지 두 개 공사까지 맡도록 수의계약을 맺은 겁니다. 수의계약 금액만 15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농협 이사회 승인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건너뛰었습니다. 심사를 이사회에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수의계약 해놓고 나중에 보고했다. 여천농협은 내부 특별감사에서 수의계약 부당성이 지적됐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계를 그 따로 해보면 절차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잡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1년도에 마무리가 될 사업이어야 돼요. 또 넘어가면 안 되니까.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천농협이 여수시와 상호 협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수시가 보조금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유례없는 고물가 속에 식자재값이 부쩍 올랐죠.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혀가면서 체감 경기 또한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 장바구니에 채소를 담는 소비자들의 표정이 썩 밝지 않습니다. 돈에 비해서는 엄청 줄어들었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가지고 오면 몇 가지 이렇게 사더라도 좀 풍성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가벼워졌죠. 지난달 광주 시장에선 배추가 100% 육박하는 가격 상승률을 보이며 금배추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무와 양배추, 파프리카 등이 채소값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비하면 거의 한 50% 정도 줄었다고 봐야죠. 손님의 수라든지. 예, 손님 수도. 광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6%를 기록한 이후 두 달 연속 5%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소폭 둔화됐지만 농산물 가격과 외식비 등 식료품 가격의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4분기 광주 지역 소매 유통업체들의 4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74로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례없는 물가 금리 상승 속 자산 가치의 하락까지 더해지며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혀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사가 옛날부터 죽었잖아요, 이것이. 이런 데는 다 없어지죠. 네, 이런 데는 이제 거의 없어진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이것이 본 직업이라 치우도 못하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체감 경기 또한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실외에서도 대부분 해제되면서 학생들의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교실을 떠나 나들이에 나선 유치원생들을 구영슬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광주의 한 숲 체험장에서 유치원 야외 수업이 한창입니다. 53명의 아이들은 온몸으로 숲 내음을 마음껏 느낍니다. 마스크를 벗어두고 뛰어노는 아이들의 얼굴은 금세 밝게 물듭니다. 이렇게 실외에서 50인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서 자유로운 야외 활동 등 곳곳에서 일상 회복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1년 10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되면서 되찾게 된 일상. 친구들과 처음으로 마스크 없는 소풍에 나선 아이들은 하루 종일 소중한 추억을 쌓아올립니다.
예전에 마스크 쓸 땐 답답했는데 친구들 마스크 벗으니까 친구들 얼굴 보니까 좋아요. 아이들이 숲활동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이동을 하고 있고요. 얼굴 표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는,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스크를 벗고 활동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걸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유행이 내년 3월이면 완전히 끝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완전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숲에서! KBC 구영슬입니다. 여순 사건은 1948년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전남과 전북, 경남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은 74년이 흐른 뒤에야 최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지만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희생자는 고인이 됐고 유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인데요. 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정부는 여순 사건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사건 발생 74년 만에 정부 공식 인정을 받게 됐지만 의료와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희생자는 이미 모두 사망했고 유족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유족에게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법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시는 그 유족들이 80-90세 되기 때문에 그 유족들에게 어떤 그 경제적인 혜택이 좀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보람이 기대이고. 74년 동안 빨갱이라는 낙인과 모진 세월을 버틴 유족에게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대상을 희생자뿐 아니라 유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소병철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했지만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반면 부마항쟁 보상법에는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부마항쟁 유족에 대해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여순 희생자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법에 대해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순 사건 유족들은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자. 이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 광주 전남 축제 현장에서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위한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10월 셋째 주 휴일인 오늘 장성 황룡강에는 가을꽃 축제 마지막 날을 맞아 형형색색의 꽃들과 다채로운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보기 위한 전국 각지의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광주 석산고등학교에서는 동문 모임인 석봉축제가 3년 만에 열렸고 내일을 끝으로 폐막하는 광주 충장 페스티벌에서는 영화를 모티브로 한 퍼레이드가 진행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566명, 전남 545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1,1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글날 연휴 이후 닷새째 네 자릿수 확진으로 하루 새 사망자는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5명, 2명씩 추가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광주 전남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오는 20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광주시청에서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광주시 국감은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광주 군공항 이전, 화정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내일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 오늘 18일에는 광주과기원과 국립광주과학관에 대한 국감이, 19일에는 나루우주센터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제3회 여수 KBC 베이비 앤 키즈 페어가 오는 20일부터 4일간 여수 엑스포에서 열립니다.
여수 KBC 베이비 앤 키즈 페어에는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다양한 브랜드가 참가해 다채로운 이벤트와 할인 행사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는 박람회 환경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여수 KBC 베이비 앤 키즈 페어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가뭄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에서만 저수지 6개소의 저수율이 20%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한국농어촌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20일 기준 전국에서 저수율 심각 단계인 저수지는 24개소, 경계 단계인 저수지는 2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8개소로 가장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저수율이 20% 이하인 곳은 기동과 동촌, 옥실, 봉안, 화산, 운천 등 6개소나 됐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의 시군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5개 자치구 모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많게는 10%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전남 지역 22개 시군 중 14개 지자체가 인상을 결정했고 나머지 8개 지자체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증액, 동결,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의정비 인상 추진에 일부에서는 고물가와 쌀값 폭락 등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가운데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13도, 목포 14도 등 12에서 16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낮에는 오늘보다 5도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1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전남 해안의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일부 내륙 지역엔 초속 15m의 강한 바람도 예보되면서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